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보시면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관여합니다. 그 다음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관심을 갖습니다. 밀접하게 같이 동행을 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사단이 일어나요. 아담하가 범죄하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더라. 인간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나님 시야를 벗어나는 방법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기껏 가봐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이 들겠지. 하나님이 또 집중합니다. 하나님 시야가 벗어나지를 않아요. 창세기 4장 1절 드디어 아담이 자녀 하나를 태어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성경 말씀 많이 읽었던 부분이죠.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뭐 새로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서글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데 너무 불길해요. 등남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독자는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은 모르는 거죠. 이 가인이 훗날 살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만약에 가인이 살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알았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바보가 아닌 상 이렇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살인자를 낳고 나서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좋아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인간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보는 시야가 이 정도로 불완전합니다.